예.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가시면 최고 아까 설명했었죠? 최고의 특징은 답이 없으면 우리 시험범이야. 침묵이 있으면 그냥 부정으로 해석하세요. 최고의 침묵은 발 하지 아니한 때도 있고 뭐야? 받지 못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그죠? 그러니까 발신주의 두 가지야. 이거 최 상발하고 아까 뭐야? 승격발. 그두 가지만 보고 나머지 건 계속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이제 그런 건 계속 강의 들으면서요. 이 정립이 될 거고. 자, 28페이지 가시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종류가 있죠.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중개할 계약이 세 가지예요. 거기 뭐? 예. 매매, 교환, 임대차야.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뭘 잘하면 돼? 임대차는 열심히 해봐야 뭐야? 수수료가 좀 적을 것이고, 매매는 좀 크겠죠. 그래서 어떤 임대차 어떤 분은 방 하루 종일 뭐야, 그냥. 그냥 방 보여주고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나중에 돈이 잘안 된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대신 건강은 하잖아. 돌아다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임대차 하다가 나중에 또 뭐도 하고, 매매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매매의 그 563제 매매 있죠? 그 매매하고 그 비교되는 계약이 뭐냐면 증여야, 밑에 증여. 밑에 증여 있죠? 이 증여가 전형계약이에요, 비전형계약이에요? 당연히 전형계약이죠? 그다음에 증여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합동행위야? 그거 읽어봐, 554조. 정신 차리시고, 거기.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이를 모함으로써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증여는 단독행위 2단이다. 제가 왜 가끔 묻는지 아세요?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질문하는 거야. 증여는 단독행위 아닙니다. 뭐다? 계약. 누가 준다고 했을 때못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증여는 단독행위 아닙니다. 뭐?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돌아가신 또 자살한 분 있잖아. 돈줄때 덥석덥석 뭐야? 받아 먹고 나중에 줬는지 아닌지 뭐 확인이 잘안 되죠. 응? 그거 보면 그 홍이라는 사람 있죠. 홍. 응? 홍준표 있잖아요. 그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 여론으로는 유죄이지만, 재판은 증거주의입니다. 입증 못하면 죄가 없어요. 아, 그럼 거기 출신인데 그거 모르겠어? 자신 옛날에 한떡 뭐야 자기가. 검사할 때 길고 날고 잘 하신 건잘알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은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증여는 단독행위 아니고 뭐다? 계약. 아까 이 증여가 어디서 딱 나왔다가 사라졌단 말이야.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증여란 말이 있다 없다? 아까 있잖아요. 강박당해서 궁박상태에서나 증여했다. 104조 무효다 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증여라는 말은 폭력이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10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거기서 가장 판례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여가 104조. 그 다음에 증여가 나오는 것이 진이 아닌 증여란 말 있지. 107조에서 이제 사례 들때 그때 증여란 말한말 쓰고 또 증여란 말이 증여 숨기고 매매한 경우 증여 숨기고 매매한 경우에서 은닉행이란 말 있었지. 거기서 증여란 말 쓴단 말이야. 써봐, 그럼 거기다 증여해 볼게요. 증여 104조 적용 X 몇조? 증여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몇조? 104조 적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상으로 주는데 폭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야. 다음 뭐 시험은 관계 없습니다만 뭐다? 진이 아닌
증여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이제 107조 예를 들 때 그때 예를 들 때 써요, 이 증여를. 그러니까 마음속은 무슨 의사가 없는데? 없는데 바깥으로 증여한다는 얘기 있죠? 이거 시험 관계 없고요. 세 번째는 아까 했죠? 뭘 숨기고? 증여 숨기고 매매 한 경우죠? 이때 증여를 뭐라 그러고? 은닉행위고 매매는 가장행위 해서 등기한 거죠? 증여 숨기고 매매로 등기했죠?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 유효. 무슨 등기? 왜? 아니, 증여의 의사는 있었잖아. 등기는 뭐하다? 자, 은닉을 물어보면 유효. 네? 매매를 물어보면 뭐야? 무효. 등기를 물어보면 유효.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뒤에 건너간 사람이 선악 묻지 않고 다 보호가 된단 말이야. 방패, 방패, 방패. 예? 그래서 뭐 숨기고? 증여 숨기고 매매로 등기했죠? 증여는 은닉해서 유로 보고요. 매매는 가장해서 무효. 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것. 세 군데. 자, 증여는 쌍무, 편무. 편무, 편무. 증여는 편무. 매매가 뭐고? 매매가 쌍무고. 에? 증여는 뭐다? 편무다. 한쪽 편만 증여하게 되면 한쪽만 편, 저, 채무 부담하잖아. 응? 자, 그럼 하나 더 기회 드릴게. 매매는 유상, 무상. 유상. 증여는 유상, 무상. 응? 무상이죠? 자, 매매는 쌍무 유상이고, 매매는 편무 무상. 응? 증여 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랑 비교되는 계약이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무슨 대차? 그러니까 매매랑 비교되는 계약이 뭐고? 증여. 그 다음에 임대차랑 비교하는 게 뭐다? 사용대차.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증여나 사용대차가 있으면 중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 어디? 매매하고 임대차. 그리고 매매할 때 대금을 동거해 보세요. 매매 대금. 563제 매매 있죠? 대금 동그라미. 대금 있어요? 대금. 자, 왼쪽으로 빼셔가지고요. 반드시. 반드시. 현금 말고 금전. 뭐라고요? 금전. 이어야 합니다. 그 대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중앙에 교환이 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 대금은 반드시 머스트 꼭꼭꼭꼭꼭 뭐 된다? 금전입니다. 그 이유는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뭐 된다?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그 계약 분류 때문에 몇 가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범에 있는 거 계약 분류 있죠? 제목 진한 거 있지? 전형 동그라미. 다음 쌍무 동그라미. 유상 동그라미. 낙상 동그라미. 즉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면서? 쌍무 계약이면서 유상 계약이면서 낙상 계약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자, 계약금 종류가 나오죠? 자, 하나가 증약금, 하나가 해약금, 하나가 무슨 금? 금은 거꾸로 해석하면 돼. 글자만 보세요. 증약금 할 때 거꾸로 금 있죠? 금이 계약금 할 때 금 약자. 약은 약속, 증은 증거. 그럼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계약금, 계약금 줬으면
약속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 말을 만드세요. 뭐라고? 계약금 줬다. 약속했다는 최선의 증거는 되죠. 다음 해약금 말 만들어 보세요. 계약금을 줬다. 약속을 해. 제할 수 있다.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다. 그걸 해약금 해제라고 해요. 무슨 해제요? 글자에서 뜻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약금 해보세요. 계약금 줬다. 약속 위반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예요. 그 무슨 특약? 위약금 특약. 그러니까 그 글자를 놓고서야 자꾸 연습해보고 안되면 밑에 보고 또 연습해보고 해보란 얘기야. 제목을. 그러면 거기 증약금은 계약금 줬죠? 그럼 약속했다는 뭐는 되는 거야?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해약금은 계약금을 줬다. 약속을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해약금 해제란 말이야. 자, 565조 제목이 뭐죠? 자, 해약금 역삼각형 하시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1항 끝에 보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있을 거야. 1항에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해제 동그라미. 그저 떨어져 있네. 써 그냥. 해 옆에다 제 써. 썼어요? 그럼 거기다 딱 연결해봐. 이렇게 읽어봐. 붙여서. 해약금 해제란 말이야. 자, 해약금 해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 빈 여백에다 쓰세요. 맴시다가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해놓고 이건 항상 연습해야 돼요. 글자 다 다섯 개 썼죠? 네. 왜 다섯 번 썼죠? 네. 그다음 뭐죠? 해약금 해제 다다다다 아니 잘못됐다. 이 아니지. 아니다. 잘못됐어. 우리 이거 써야지. 계약금 계약을 앞에 쓰고 예? 맨 밑에 뭐예요? 해약금 뭐다? 해제.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다다다다다 그죠?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는 언제예요? 다다다다 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어디서는 안 되고 아니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어? 계약금 계약 약속하고 다 주기 전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어디서만 다다다다 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해약금 해제 시기는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뭐야? 다다다다 주고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이거 여기 두 번 있지? 여기 다도 똑같이 두 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해가 두 번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었어. 다시 get to, dot to, head to. 뭐라고? 이게 뭐요? 이거 계약금 계약 다 뭐 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 그럼 영어로 쓸까 그러면? 에? 영어로 써 이렇게? 에? 뭐라고? get to, dot to, head to. 네? 꼭 기억하세요. 해약금 해제 시기 관련돼서 565조는 100% 나온다. 시험문제 100% 나오는 것들 꼭 좀 틀지 마시고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 시기는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뭐예요?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은 551조 손해배상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무슨 배상이요? 자, 페이지 앞으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24페이지 551조가 있어요. 몇 조요? 자, 손해배상 문제가 있죠? 자, 551조만 한번 박스를 한번 해보세요. 자, 24페이지 맨 밑에 귀가 있으면 아까 손해배상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밑에다가요. 자, 입증 동그라미 뭐예요? 입증 동그라미 화살표 요구 요구 입증해서 요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저쪽 모르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저쪽은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내가 입은 손해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뭐해서 입증해서 요구해야 돼. 아시겠어요? 요구에 대해서 답이 없을 때는 법원에 소제기해서 손해를 확정해야 돼요. 입증해서 요구했잖아요. 더 쓰지는 마시고 솔직히 답이 없어. 그럼 또 뭘 제기해야 돼? 소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밑에다가 입증해서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증 X 요구 뭐 하지 않고 입증 X 화살표 요구 물음표 뭐가 있을까? 그래, 그게 바로 점점점점 위약금 특약이야. 입증하지 않고 요구하는 방법이 뭐다? 위약금 특약을 달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어떻게 특약 달면 될까요? 간단해. 갑이 위약하면 금 계약금 배액을 551조 손배로 주시고 을이 위약하시면 받은 계약금 원위치 시키지 마시고 551조 손배로 몰수하세요. 라는 뭘 맺으면 손해를 뭐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은 어디랑 연관이 있는 거야? 손해배상이랑 연결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아십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했죠? 계약금 줬죠? 그러면 계약했다는 증거는 되지. 계약금 줬으니까 계약했다 약속은 증거가 되잖아. 다음에 해약금은 언제야? 다 줬지. 중도금 지급 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잖아. 그게 해약금이야. 그럼 위약금은 어디 있는 거야? 법정 해제가 들어갔을 때 원상회복 손해배상 있지. 그 손해배상은 입증해서 요구를 해야 돼. 그 입증하지 않고 처리한 방법이 뭐다? 위약금 특약을 달면 손해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 자, 증약금이 뭐죠? 그러면 계약금을 줬지. 증거는 되지. 다음 뭐 지급 전?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해투할 수 있잖아.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위약금은 만약에 법정 해제가 됐을 때 위약했을 때 위약 채무불이행 시 위약 시 맨 마지막에 손해배상 문제 있잖아. 특약 없으면 손해를 뭐 해야 돼요? 입증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위약금 특약 있으면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금, 증약금, 그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그 순서대로 한번 집어넣어보란 말이야. 계약금 줬으면 계약금 약속했다는 증거는 되잖아. 증약금. 어? 그 다음에 다다다다 주고 뭐 지급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잖아. 해투. 그럼 위약금 언제야? 위약시. 세분의 시 마지막에 손 있잖아. 어, 손.
그 위약금 거기다 써먹는 거야. 특약 있으면 입증하지 않고 손해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못하면 그렇게 써먹는 거랬어. 위치 선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해볼게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오른쪽에 표 보여요? 표? 네. 에? 표 있죠? 네. 거기 X가 1, 2, 3죠? 네. 있죠? 네. 동그라미 있죠? 네. 자,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시 한번 색깔 칠해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는 왼쪽에 569조 제목이 뭐죠? 타인 권리 매매죠. 네? 570조에서 줄거졌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 묻지 않고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있죠? 그게 우측에 동그라미 X 할 때 그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동그라미 있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악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으니까 악의도 해제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X도 있죠. 그 다음에 571조는 권리 일부가 타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선악 묻지 않고 무슨 금액, 아니 대금 감액 요구할 수도 있잖아. 네? 그게 옮겨가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저기 동그라미 두 번째 그 동그라미 X에 있잖아요. 그리고 574조는요 수량 부족일 때는 알지 못한 때만 준용해요. 선일 때만 준용하죠.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X가 3개야 아무것도 안 된다. 응?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X. 그러니까 그냥 X를 그냥 1, 2, 3로 놓고 연습해봐. 그냥 X를 뭐한다? 그냥 하나 둘 셋 해놓고 X 따라 선 그면, 선 그면, X 따라 선 그면 자연스럽게 계단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 이렇게 표시 진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 뭐만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뭐고?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요거 뭐고요? 대금 감액 해제 손배. 되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이 조문을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맞추면 전부 일부 수량 부족 맞출 수 있어요. 선인은 신경 쓸 거 없어. 왜? 아, 선인은 X가 없어.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내려고 한단 말이야 문제를. 그래서 담보 책임 한 문제에 나올 겁니다. 물건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알아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거 뒷자리 비세요. 자, 한번 읽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읽어. 부상님의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만나서 반갑고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합격하셔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